100년이 넘어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 속에서 엔진이란 존재는 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큰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구리면 엔진의 성능을 극한까지 사용할 수 없었죠. 바로 변속기입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얘기할 때 파워트레인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이란 엔진에서 생성된 힘을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바퀴까지 전달하는 장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동력,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 장치, 바퀴의 순서로 동력이 전달되며 이 모든 부품을 파워트레인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엔진의 스펙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스펙 좋은 엔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변속기를 썼는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차량의 스펙을 얘기할 때 어떤 엔진을 썼는가와 어떤 미션을 썼는지는 항상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속기는 엔진의 출력과 토크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변속기의 허용치가 지나치게 낮다면 과부하로 작살나기 쉽고 지나치게 높으면 변속이 굼떠져 버리죠. 변속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부터 자동 변속기, 세미오토 변속기, 무단 변속기,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 등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다뤄볼 녀석은 이 DCT라 불리우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녀석을 알려면 우선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수동 변속기의 장점은 부품 구성이 간단하며 자동 변속기에 비해 동력 손실이 적지만 클러치와 변속 레버를 드라이버가 직접 조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 변속기는 드라이버가 클러치나 변속 레버를 조작할 필요 없이 뒤에 놓고 엑셀만 밟으면 되죠. 물론 변속기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 또한 수동에 비해 무겁습니다. 원래는 동력 손실이 수동과 비교해 컸으나 기술의 발전덕으로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습니다. DCT는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의 장점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두 개의 클러치를 사용해 각각 홀수단과 짝수단을 담당해 변속이 굉장히 빠르고 동력 손실도 적습니다. 수동 변속기에 클러치 페달이 없기 때문에 마치 DCT라는 것을 모르면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싸죠. 하지만 비싼 값을 톡톡히 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부가티 베이론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회사별로 세팅에 따라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포르쉐의 PDK가 아니면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도 꽤나 발전했기 때문이죠. 가령 BMW와 ZF8단 변속기라든지 ZF8단 또한 습식이냐 건식이냐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건식 습식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러치가 작동함에 있어 오일의 개입 여부입니다. 건식은 오일이 개입하지 않다 보니 클러치가 마찰에 노출되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식혀주지 못해 내구성이 취약하죠. 반면 습식은 오일이 마찰면에 윤활 역할을 하고 쿨러로 가열된 오일을 쿨링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건식에 비해 추가적인 부품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죠. 비싸기도 하고요. 자, 대략적으로 DCT라는 녀석이 뭔지 알아봤는데요. 바로 직전 영상 기억하시나요? 포르쉐가 외계인을 고문해서 얻어낸 기술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전편을 보신 분들 중에 포르쉐의 찐팬분들이 가장 의문을 품었을 부분이 포르쉐의 엔진도 물론 좋은 녀석이었지만 진짜 미친 듯한 기술은 바로 PDK란 녀석인데 왜 언급이 없을까였을 겁니다. 저도 콘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이 부분을 제외시켰던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써먹기 위해서였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DCT라 칭하는 이 녀석은 회사별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쓰이는데요. BMW의 MDCT, 포드의 파워시프트, 아우디의 에스트로닉, 폭스바겐의 DSG, 그리고 포르쉐의 PDK 등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PDK 같은 경우 영어로 번역을 하면 포르쉐 듀얼 클러치란 뜻인데요. 사실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변속기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폭스바겐도 보그원으로부터 기술 라이센스를 사들여 완성했으며 BMW도 게트락에서 공급받고 심지어 슈퍼카 회사인 페라리도 변속기는 다른 부품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니까요. 물론 포르쉐도 PDK를 양산차에 달기 위해 ZF와 협업을 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사 브랜드 이름이 적용된 DCT를 쓰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초의 DCT 장착 자동차도 최초의 DCT 상용화 자동차도 포르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포르쉐의 PDK는 그 어떤 변속기보다 빠르고 정확한 변속을 해내기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평범한 사람이 운전해도 마치 프로레이서가 변속해주는 듯한 변속기 세팅은 운전 재미 또한 더해주죠. 포르쉐가 PDK를 개발하게 되었던 이유는 모터스포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서의 컨디션에 따라 변속 타이밍 차이가
문제가 심하고 이로 인해 기록 기복이 심해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 그룹 C 레이스카 포르쉐 956에 처음으로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한 후 후속작인 961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아마 포드 V 페라리의 배경 스토리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60년대 페라리와 포드의 빅매치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후 70년대를 석권했던 건 푸조와 포르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로 넘어오면서 포르쉐는 7년 연속 르망 24시 우승을 기록하게 되죠. 모터스포츠를 위해 개발된 PDK가 양산형 포르쉐에 넣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것도 있었지만 2009년이 돼서야 911에 장착하게 되었는데요. 양산화된 최초의 DCT 차량이 2003년 폭스바겐 골프 R3였으니 꽤나 늦은 편에 속하긴 했네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그렇게 바로 상용화시킬 수도 없는 기술을 모터스포츠에는 쏟아부을 수 있었냐라는 것인데요. 국내에는 모터스포츠 문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 예나 지금이나 거의 축구와 맞먹을 정도로 팬덤이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축제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터스포츠에서 우승하는 브랜드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믿게 되고 이는 곧 구매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르망 24시간 레이스는 F1을 뛰어넘는 관객수를 가지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달려야 하는 만큼 가장 빠르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차를 인증하기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쉐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은 모터스포츠를 위해 기술 개발에 몰두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후에 이 기술을 다듬어 양산차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조금 세버렸는데 결론은 포르쉐의 PDK는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연비를 뽑아주며 칼 같은 변속감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뒤엔진 뒷바퀴 굴림을 커버할 정도로 DCT 기술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고문한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여담으로 BMW에서 더블 클러치 변속기로 표현하는 바람에 급가속하려고 시프트 다운할 때 사용하는 더블 클러치 기술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 다른 겁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